바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들이 쭉 있는데 요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요 서비스 박스라고 불리우거든요. 요 박스들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서버의 한쪽 발 이상의 신체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행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있어도 예.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 한쪽 발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밟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서비스를 행하실 때는 앞벽 보시면은 네. 노란 라인, 그 서비스 라인과 저 맨 왼쪽에 있는 프론트 월 라인 사이를 반드시 맞추신 후에 본인이 넣은 서비스 박스의 반대편 코트, 이 4분의 1 지역, 상대방이 서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을 때 서비스가 인정이 되고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라인에 공이나 뭐 콧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는 인으로 처리가 많이 되는데요. 네. 스쿼시는 라인에 닿으면은 아웃이나, 예,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쿼시 경기에서는 다른 라켓 운동과 달리 서비스 에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가 받아치기 어렵게 옆벽과 뒤벽 코너 쪽으로 볼을 보내 이어지는 랠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산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롭 서비스는 공을 상대방이 발리로 치기 어렵게 높이 띄워서 코트의 뒷부분으로 보내는 서비스로서 상대방이 발리로 쳐야 되기 때문에 발리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서비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롭 서비스는 볼이 옆벽 높은 곳을 맞고 코트 뒤 깊숙한 코너로 힘없이 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서비스 시 상대 발리에 가로채이지 않도록 볼을 높게 올리고 가능한 옆벽 가까이 붙여서 상대의 리턴이 어렵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핸드로 아니면 백핸드로 서비스를 행하셔도 무방하고요. 서비스 라인의 약간 상단 부분을 맞추셔서 코트의 뒷 후방 쪽, 이 모서리 쪽으로 길게 넣는 서브를 총칭해서 드라이브 서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비스는 앞벽 서비스 라인 조금 위를 강도 있게 맞추어 옆벽 후방 깊숙한 곳으로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스윙 타이밍을 빼앗고 때로는 상대 몸쪽을 향해 빠르게 서비스하면서 상대의 리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